이 쓰러진 입장을 보니 틀림없이 사고가 맞습니다. 아직도 새파란 것이 멋집니다. 둘, 넷, 여섯. 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먼 곳으로 산야초 산행을 왔습니다. 어떤 산야초와 혹시 아직도 남아있을 가을 버섯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출발합니다. 나무들이 상당히 빽빽히 우거진 숲속입니다. 산새들이 마구마구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직 나뭇가지나 풀가지에 매달려 있는 씨앗들을 먹으면서 겨울을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과연 어떤 산야초가 눈에 띄일지 지금부터 땅바닥을 잘 보며 산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눈여겨서 잘 보시며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보이는 이 노란 이파리 식물을 보세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산도라지죠.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있는 산도라지를 첫 스타트부터 만났습니다. 운이 좋다면 역시 산삼도 황절로 된 산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며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만난 도라지는 이미 황절을 지나고 낙엽으로 모두 뒤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어린 시절에 새싹은 짐승들이 잘라먹고 다시 세 개의 가지로 살다가 가을을 맞아서 이렇게 낙엽을 지고 있는 도라지입니다. 와, 이 옆에 또 같은 형태의 도라지를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와, 이거 여기서 도라지 조금 손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도라지 보기는 어지간한 산야초보다 정말 만나기 힘든 것이 산도라지죠. 야, 이번에는 더덕입니다. 더덕. 산더덕이죠. 역시 늦가을 서리를 맞으면서 모두 이렇게 낙엽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가장 튼실한 산야초를 만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와, 이 화살나무 열매를 보세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봄에는 혼잎나물로 아주 맛난 산나물을 제공하는 화살나무입니다. 자, 이제 조금 지나면은 화살을 이렇게 만들겠죠. 자, 보세요. 나뭇가지 옆에 이렇게 화살 깃을 만드는 것을 보고 붙여진 이름 화살나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계속해서 도라지만 보고 있는데 아주 싹대가 튼실한 도라지를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와, 정말 좋습니다. 얼만큼 좋은지 한번 속살을 봐야 되겠죠. 이야, 이번에는 아주 도라지 씨방까지 매달고 있는 도라지를 만났습니다. 완전체의 도라지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완전체의 도라지들을 만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합니다. 야, 이번에는 죽대가 아주 온전하게 서 있는 도라지를 만났습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정말 이 장면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하긴 도라지 산행은 한동안 안 했으니 이 모습 본 지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와, 이 쓰러진 입장을 보니 틀림없이 사고가 맞습니다. 아직도 새파란 것이 와, 멋집니다. 둘, 넷, 여섯, 육엽에 여기 오엽, 오엽. 자, 이렇게 멋진 사구심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긴 아직도 시호가 새파랗습니다. 입장이. 자, 보세요. 이쪽에도 새파란 잎을 갖고 있는 시호입니다.
시호도 아주 좋은 한약재로 사용하는 산야초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꽃은 늦가을에 피는 용담초입니다. 용담초. 용담초가 보라색, 짙은색 꽃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용담초 꽃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와, 이번에는 황절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우와! 멋지게 황절잎을 갖고 있는 사구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 보세요. 가지수를 보면은 틀림없이 사구가 맞죠? 우, 정말 이렇게 늦가을에 황절을 만나다니. 감사합니다. 와, 내년에 나올 빈혈을 보니 상당히 큽니다. 이런 황금빛을 띠고 있는 황절심입니다. 이번에 보이는 이 식물은 잔대입니다. 잔대. 여러분, 잔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식물이 바로 누렇게 단풍이 든 잔대의 모습입니다. 잎사귀 구성을 보아서 새 잎잔대로 보여지고 있네요. 와, 여기는 어린 가꾸가 이렇게 노랗게 황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 참 예쁩니다. 이 모습은 언제 보아도 예쁘다는 표현력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훗날 사구심, 오구심으로 변하겠죠.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삽주입니다, 삽주. 묵은 뿌리는 창출, 햇뿌리는 백출이라고 해서 백출과 창출. 전체의 식물 모습은 삽주라고 하죠. 삽주도 역시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위장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산야초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곳에는 지치가 이렇게 파란 잎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네요. 자, 지치 씨가 매달리고 입장은 이렇게 새파랗습니다. 좀더 연글도록 남겨둬야 되겠죠. 이야, 여기는 지치가 어느새 이파리를 다 털고 하얀 씨앗만 갖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자락에서 또한해두해 지날수록 여러 개의 개체수 지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 여기도 싹대가 세 개짜리 지치가 아주 튼실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 손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오늘 버섯을 하나도 못 본다 했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이 모두 가지버섯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쭉 달려가는 기차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가지버섯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모두 갓이 폈습니다. 요 정도만 됐으면은 아주 안성맞춤인데 그래도 갓이 너무 폈어요. 그래도 조금 손맛은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생각도 못한 사구심을 두 채씩이나 보고 여러 가지 산야초들과 대면을 하면서 아주 즐겁고 기분 좋은 산행을 마치고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